안녕하세요. 세상의 모든 리뷰 샘보리입니다. 오늘 준비한 리뷰는 본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바로 용각산입니다. 이게 예전에 저희가 용각산 오리지널을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. 이번에는 요거는 용각산 트로키라고 해서 이제 목에 좀 계속 녹여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제품이거든요. 뭐 성분이나 이런 거는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직접 따서 먹어보면서 한번 효능보다는 어떤 느낌인지 아니면은 맛은 어떤지 이런 것들 위주로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. 아 그리고 오늘은 제가 한번 오랜만에 가운을 입고 나와봤어요. 일단 바로 리뷰 시작하겠습니다. 요 제품은 제가 예전에 일본 여행 가서 사온 그런 제품이고요. 요거 말고 이제 색깔에 보면 또 파란색 제품이 있거든요. 파란색 제품은 요게 좀 녹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스틱형 제품이고 요건 이제 트로키라고 해서 이제 녹여 먹을 수 있는 그런 제형인데요. 뭐 사탕이랑은 조금 비슷하면서도 살짝 다른 목에 오히려 염증을 좀 더 오래 억제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그런 제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뭐 성분이라든지 효능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이전에 용각산 오리지널로 찍은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거 보시면서도 좋아요랑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. 자 본격적으로 뜯어보겠습니다. 자 일단은 뭐 이렇게 이제 복약 설명서가 있고요. 제일 중요한 거 이런 사탕처럼 생겼죠? 일단 한번 뜯어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알약처럼 생겼는데 이게 주의하실 점이 알약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거 딱 꼴깍 삼키시면 안 되고 요거를 최대한 녹여 먹으면서 목에 성분들이 오래 머무르게 하는 게 관건입니다. 특히 이제 미세먼지가 좀 심할 때는 요거 이제 수시로 좀 복용하시는 것도 목에 청량감을 위해서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한번 복용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. 일단 냄새는 약간 그 과일 냄새? 복숭아 향인가? 그런 향이 좀 있습니다. 먹고 있는데 사탕 같아요. 되게 맛있어요. 복숭아 향 살짝 나면서 좀 목이 시원해지는 그런 이제 효과가 있네요. 이건 좀 오래 녹여 먹어야 돼요. 오래 뭐 한 번에 꼴딱 삼키시거나 깨서 확 드시는 게 아니라 이 트로키제라는 게 이게 오래 목에 머물기 위해서 고안된 그런 제형이거든요. 이게 또 약이다 보니까 좀 먹다 보니까 약간 씁쓸하네요. 그래도 제가 예전에 그거 가루로 한번 리뷰를 했었는데 그것보다는 훨씬 먹기 좀 편한 것 같고 요 정도면 애들이나 좀 쓴 거 못 드시는 분들 아니면 이 가루약 잘 못 삼키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도 좀 편하게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우리나라가 한 4년? 뭐 그쯤 전부터 갑자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져서 요즘에 보면은 호흡기 질환 호소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. 뭐 이제 목에 계속 뭐 가래가 낀다라든지 목감기가 좀 비정상적으로 오래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러실 때는 생활관리 따뜻한 물 좀 마시시고 제가 예전에 뭐 정리한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은데 일단은 습도 관리 잘 해주시고 물 좀 꾸준히 마셔주시고 또 이제 너무 증상이 심하거나 그러시면은 이제 당연히 참지 마시고 근처 의료기관 가시면은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미루지 마시고 혹은 뭐 용각산이라든지 기타 다른 약들의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습니다. 뭐 효능이야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으니까 그냥 제가 사용감 위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. 일단 용각산 특유의 쓴맛이 거의 없는데 조금 있어요. 그래도 먹다 보면 약간씩 씁쓸한 맛이 나는데 막 먹기 힘들거나 그런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이제 목에 복숭아 향이라고 하나요? 그런 게 좀 감돌아서 되게 꽤 괜찮고 달고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습니다. 목이 좀 시원하기는 한데 오리지널보다는 조금 덜해요. 그래서 요거는 좀 마일드하게 복용하시는 거고 진짜 목이 좀 안 좋거나 그런 경우에는 가루로 된 거 그냥 툭 털어서 넣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요거는 오히려 이제 좀 흡연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좀 공기가 안 좋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. 그런 분들이 좀 들고 다니시면서 상비약처럼 하나씩 복용하시면은 목 건강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세상의 모든 리뷰 세모리. 오늘은 용각산 트로키 제품을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. 혹시라도 이 제품에 대해서 또 더 궁금하시거나 혹은 뭐 다른 내용이라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좋아요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